안녕하세요. 진수성찬의 자연학습 교실입니다. 이 영상은 소나무들의 손지르기 및 잎뽑기 작업을 진행해야 할 소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나무들 중 저기 뒤쪽에 있는 소나무를 작업할 예정입니다. 먼저 소나무들의 손지르기는 적심이라고도 합니다만 소나무의 새싹이 여러 개 올라오는 것을 잘라주어서 희망하는 수형으로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입니다. 즉, 한정된 장소에서 수형을 예쁘게 가꾸고 다듬어주는 광희의 전정 작업의 하나로서 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설명드릴 순서로는 첫째, 전체적으로 수형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구상. 둘째, 순지르기 하는 이유. 셋째, 순지르기 시기 및 필요 장비. 넷째, 순지르기 및 잎뽑기 세부 작업 및 주의사항. 다섯 번째, 방치되어 길게 흐트러진 가지들을 짧게 만드는 방법 등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체적으로 수형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지의 구상에 대하여는 저는 그동안 몇 차례 소나무 전정 작업 영상에서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나무의 수형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수형의 구상이 되었으면 그 방향에서 순지르기, 잎뽑기, 가지치기를 해주면 작업도 쉽습니다. 여기서 이 나무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들을 하나로 구름 덩어리와 유사한 모양으로 만들고 그 구름 덩어리들이 여러 개 모여서 더 큰 덩어리를 만들어 가도록 목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가지가 부채를 펼친 듯한 운치 있는 소나무 수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순지르기와 잎뽑기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지만 여기서 수형 다듬기를 마무리하기보다는 완료한 이후에도 수형을 꾸준히 조금씩 손보는 방향으로 작업을 해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순지르기 하는 이유는 정원수, 분재 등으로 식재된 경우에 가지가 너무 자라서 보기 싫지 않게 하고 그 결과 적당한 크기에서 가지가 다수 분지되어 잎들이 빼곡하게 자라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원수에 순지르기를 함으로써 한정된 장소에서 나무가 덜 자라게 하는 목적이 큽니다. 또 새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딱딱해지기 때문에 가지로 변해버리면 작업도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또한 솔잎도 방치하여서 무성하게 자라게 되면 아래쪽 잎은 곧 말라 떨어지고 가지 끝쪽의 잎만 남아 미관도 안 좋죠. 또 계속 방치하면 가지들이 길게 뻗어 자라는 이른바 웃자란 가지의 모양이 되어버리므로 스페이스가 한정된 정원에서는 미관이 나빠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웃자란 가지들을 함부로 잘라버리게 되면 소나무를 포함한 침요수들은 잎이 없는 곳에서는 새 가지가 나오지 않죠. 예를 들면 긴 가지의 반 정도 지점에서 자르게 되면 남은 가지에서 원가지에서 분기한 지점까지 말라버리게 됩니다. 즉, 잘라낸 가지 부근에서 새순이 나오게 하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정 시기에 순지르기를 하여 희망하는 수형으로 키우기 위해 순지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순지르기의 시기 및 필요 장비와 관련하여 순지르기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시기가 늦어질수록 새싹이 딱딱해져 버려서 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손으로 따낼 수 있을 정도의 부드러움이 있을 때 순지르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순지르기 시기는 대개 4월 말에서 5월 초입니다. 이 순지르기 작업은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늦어질수록 단단해져서 손으로 따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필요 도구는 손으로 작업을 하므로 그다지 도구가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작업 모 전지가위 장갑 이외에 따준 순을 모을 자루도 필요합니다. 통상 맨손으로 하는 분도 많지만 장갑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갑은 손이 둔해져서 맨손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러나 송진에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솔잎에 찔리는 느낌이 부담되는 분들은 장갑을 끼고 하시되 저처럼 장갑의 엄지, 검지 등 일부를 잘라내고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순지르기 및 잎뽑기 세부 작업 및 주의사항 관련하여 소나무는 장소에 따라 새순이 한 개에서 많은 곳은 6개 내지 7개도 나옵니다. 이러한 여러 개의 순들 중 가운데에 있는 순이 가장 기세가 좋은 가지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므로 중심의 기세가 강한 순을 잘라내어 줍니다. 좌우의 순은 길이 2cm에서 3cm 정도로 남기고 잘라줍니다. 이때 전전가위를 사용한다면 순주위의 솔잎이 상하지 않도록 잘라주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여러 순들 중 어느 것을 잘라줄 것인가 선택할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다른 것에 비해 기세가 강한 가운데 있는 것을 제거해 줍니다. 방법으로는 삭을 잡고 한 바퀴 돌리면 쉽게 따낼 수가 있습니다만 삭이 억세거나 하는 경우에 전지가위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작업도 전정 작업시와 동일하게 Y자형으로 새삭이 남도록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개의 순일 경우에는 한 개만 2cm에서 3cm 정도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순지르기 작업 시 효율이 좋은 진행 방법은 소나무의 윗가지에서 아래쪽으로 손이 닿는 범위의 가장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아래가지를 마무리하고 위쪽의 가지를 작업을 한다면 위의 잘라낸 가지나 잎으로 인해 아래가지의 쌓임으로 아랫부분의 가지를 다시 청소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죠. 또 바로 앞쪽에서 안쪽으로 작업을 진행하면 이미 앞쪽에 완성된 가지와 삭이 몸에 닿아서 부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잎뽑기 마른 잎 제거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잎뽑기 작업은 잎이나 가지에 충분히 햇볕이 닿게 하도록 잎을 뽑아주는 것이며 동시에 마른 잎, 시들은 잎 등도 제거하는 것이죠. 이것을 함으로써 솔잎에 발생하기 쉬운 솔라방 등 해충의 기생을 막을 수가 있죠. 보통 잎뽑기 방법으로는 가지 끝에 있는 새로운 잎들을 좌우 7개에서 10개 정도 남기고 나머지 잎들은 잡아서 바로 당겨 뽑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무의 수세를 보아가면서 약한 아래까지의 잎들은 많이 남겨서 세력을 강하게 해주고 위까지에는 잎들을 적게 남겨서 세력을 약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나중에 전체적 수세의 균형을 갖추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잎이 서로 부딪히거나 겹친 경우 또 잎들끼리 부딪히거나 겹쳐서 있는 경우에는 통기성을 좋게 하거나 햇볕을 충분히 쬐기 위해서 겹친 가지들을 솎아내도록 합니다. 또 이 작업은 여러 각도에서 확인하면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이 작업은 미래의 수영과 관련된 작업이므로 번거롭더라도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보면서 순지르기와 가지치기를 진행하는 것이죠. 이는 멀리서, 위에서 또는 아래에서 등 다각도에서 확인해 주면서
작업하면 보다 좋은 수형 가꾸기가 될 것입니다. 또 봄철 순지르기를 할 때에 어린 나무의 경우 불필요한 가지를 없애주는데 가지가 붙은 곳은 바짝 잘라주되 나무의 운치를 살펴가면서 가볍게 하는 정도의 가지치기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방치되어 길게 흐트러진 가지들을 짧게 만드는 방법과 관련하여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년간 방치되어 수형이 흐트러진 경우에 다시 수형을 작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과감히 시도해 보면 좋은 경험도 될 수 있습니다. 즉 짧게 유지하고 싶은 가지를 원줄기 쪽으로 살펴보면서 약간의 잎이 있는 위치에서 잘라줍니다. 이때 최대한 짧게 자르고 싶다면 가장 원줄기 가까이에 있는 가지 위에서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후 잎이 붙어 있는 가지에 햇볕이 들도록 하고 성장에 도움되는 퇴비, 비료 등도 넣어줍니다. 이와 같이 과감한 가지치기를 수년간 몇 차례 반복하면 흐트러진 가지들이 다시 짧게 된 수형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소나무의 순지르기 및 잎뽑기 작업을 진행하였다면 얼마 후 분명히 잔가지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소나무의 한 마디에 두세 개의 가지를 내면서 몇 년간 순지르기 작업을 매년 실시해 보시면 가지들은 이렇게 여러 층을 이루면서 예쁜 모양의 수형이 될 것입니다. 이 나무의 경우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만 옆의 다른 나무들을 작업할 때 다시 여러 번 체크하여 부족한 부분의 잎뽑기, 가지치기 등을 좀 더 해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봄철 소나무의 순지르기 및 잎뽑기, 약한 가지치기 작업 등을 함께 학습하여 보았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수성찬의 자연학습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